1번 다음 중 PCM 다중통신의 특징이 아닌 것은 PCM은 0과 1로 통신이 진행되고 재생중계기가 있어 1번 전송로 잡음이나 노화 등의 방해에 강하다 맞지 중계시마다 잡음이 누적되지 않지 0, 1, 0, 1, 0, 1 뭐 계속 재생중계하면 되니까 3번 경로 변경이나 회선 변환이 쉽다 중계기가 있어요 4번 협대역 전송로가 필요하다 PCM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가 뭐였었어 PCM 특유의 잡음이 발생한다는 거 양자화 잡음 같은 거 있었지 또 하나 점유대역이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광대역 전송로가 필요하다는 거지 2번 이동통신 시스템의 다원접속 방식 중 다수의 가입자가 하나의 반송파를 공유하여 사용하면서 시간축을 여러 개의 시간 간격으로 구분하여 여러 가입자가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대역을 사용하여 다른 가입자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다중접속 이게 뭐야? 자,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동일 시간에 대역을 분할하는 거죠. 이거는 동일 대역을 시간적으로 분할하는 거죠. 얘는 뭐야? 동일 시간에 동일 대역을 잘 들어. 그렇게 되면 혼신이 생겨 안 생겨? 생기시. 그 혼신을 코드 분할로서 해결하는 거다. 맞아. 네, 답은 2번이다. 3번 중간 주파수를 동일하게 하여 주파수가 상이한 무선회선 방식과 상호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방식. 자, 중간 주파수까지 나온다는 건 뭐야?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이겠지? 이렇게 중간 이게 이제 중간 주파수가 나오면은 이건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이야. 응? 여기서 이제 충분하게 증폭한 다음에 다시 마이크로웨이브로 바꿔서 내버리는 것이. 그렇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 중간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중간으로 바꿨다가 이걸 다시 마이크로웨이브 다시로 바꿔주는 거야. 이 답은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4번 자 다음 중 팸토셀이라 불리는 소형 저전력 실내 이동통신 기지국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팸토는 10·15 승이야. 피코가 10·12 승이지. 아주 작다는 거야. 이거 가정 내 지국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가정 내 기지국이다. 그러면 이제 가정 내로 들어간 기지국이야. 얘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음? 자, 1번. 트래픽을 분산해 주겠지. 어차피 가정 내 기지국 역할을 하면서 여기 파이버 쪽으로, 요, 가정에서 전파를 파이버로 이렇게 링크해 주면은 트래픽 분산 되겠지. 2번. 음영 지역 해소. 맞아요. 이거 뭐, 여기 음영 지역이라면 여기다 기지국 하나 만드는 거니까. 3번. 핫스팟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된다. 그렇지. 나만 쓰는 거 광 이용해서 넘겨주는 거니까. 4번. 매크로 기지국과의 간섭이 감소한다. 글쎄, 여기 이제 매크로 기지국에 얘도 기지국이고 얘도 기지국이지. 응? 똑같은 기지국이지. 그러면 간섭이 감소하겠어? 증가하겠어? 당연히 증가하겠지. 야, 얘 중계기관이라 기지국이라니까? 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펜토셀. 5번. WCDMA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뭐라 그러냐. WCDMA는 3G 폰이었었죠? 한몰 갔어요, 안 갔어요? 한몰 갔죠? 한몰 간 거를 열심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6G를 하셔야 될 분들이야. 응? 3G는 박물관에 가야 돼. 자, 일단 나왔으니까. 선불형 지능망 가입자의 데이터 호에 대한 실시간 가금, 어카운팅, 요금, 가금을 수행한다. VAS, LMSC 등 여러 종류의 클라이언트와 연동하여 차감 금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를 지능망 SCP에 전달한다. 인텔리전트, 기본,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제가 항시 얘기하는 거 상식에 준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지. 자, 지능망이 뭐야? 인텔리전트. 가금이 영어로 뭐야? 가금. 빌링. 그러면은 답 찾아봐, 그럼. 4번 아니야? 그렇게 찾는 거야. 이거를 뭐 다 하는 거는 6G라면 해. 그런데 3G는 해도 써먹을 데가 없어. 정답 4번. 6번. 공공안전통신망에서 LTE 기반 공공안전망을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거, 이게 뭐야? 바로 PSLTE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쪽. 철도. 뭐야? 해상. 이해돼?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은 이유가 아닌 거 이제 찾을 수 있겠네. 1번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장비 제조 구축에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 그렇지. 2번 멀티미디어 기반 기술로 고속 저지연 빠른 호 설정과 보안성 우수하다. 맞아. 3번 다양한 망 구축 체계에도 무선 장비 지원이 가능하다. 맞아. 철도, 해상. 4번 고궤도 위성 통신, 고궤도 위성 시스템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 이거 안 되잖아. 그치? 위성하고 연동은, 이건 아직 안 돼요. 위성하고 연동이 되는 건 이제 6G에서야 만들어질 것 같아. 6G. 자, 7번. 공공안전 분야에서 재통신망의 데이터 수집부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반 상식에 준해라. 수집부 하는 역할이 뭐겠어? 센서, 영상 정보 저장하고 필터링하고 전송하고 이런 거가 수집부가 하는 거 아닐까? 정답은 3번이다. 8번 다음 중 ATSC 1.0인 8VSB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HDTV가 1.0이야. 이게 이제 UHDTV는 이렇게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영상은 MPEG-2지. 여기는 뭐야? H.25. 음성은 돌비 H3G. 여기는 MPEG H3D 오디오죠. 맞아요.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중계망은 멀티플리케이션 네트워크인데 여기는 싱글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왜? OFDM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8VSB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리 되겠습니까? 얘도 6메가고 얘도 6메가고 뭐 비교할 게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풀어보자. 자, 1번 MPEG-2 맞고 2번 돌비 H3 맞고 3번이 틀렸네. 3번은 SFN인데 여기서 쓰는 거야. 6메가는 맞죠. 정답은 3번. 9번 다음 중 블루투스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뭐 블루투스 마이크, 블루투스 헤드폰, 뭐 요새는 따릉이도 블루투스로 되는 거 알아? 공공자전거 따릉이 있지. 그것도 블루투스야. 1번 맞았어. 2번 2.4기가 ISM 대역에서 통신한다. 맞았어. 3번 IEEE 802.11B와 주파수 충돌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아답티브 프리퀀시 호핑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 블루투스도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4번 프로토콜 스택의 물리계층에 사용되는 변조 방식이 16컴이 아니죠.
뭘 써요? 지 FSK 방식을 쓴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됐네요. 10번 다음 중 2.4기가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은 뭡니까? 않는 단근거리 가까운 단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ISM 밴드지? 와이어리스 랜 쓰고 와이어리스 랜 써요. 그 다음에 홈 RF도 써요. 블루투스 써요. 그런데 UWB는 울트라 와이드밴드라고 얘기합니까? 울트라 와이드밴드는 대역이 얼마예요? 500메가 이상을 쓰는 그런 방식이야. 그래서 2.4기가 대역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답 4번. 11번. 다음 중 무선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AP는 무선 접속을 통해 이동 단말과의 무선 링크를 구성하는 무선 기지국의 일종이다. 뭐 너무 잘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2번 AP는 기존 유선망과 연결되어 무선 단말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아요. 3번 무선랜은 CSMA CA 맞죠. CA가 뭐야? 충돌 회피야. 유선은 뭐야? CSMA CD지? 그러니까 3번도 맞아. 4번 유선 랜에 비해 전송 속도가 높다? 무선인데 유선이 파이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전송 속도를 높이려고 지금 나오는 게 802.11ax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무선 랜으로 얘기하면 6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거 바로 전이 802.11ac였었지. 이게 한 5세대 정도. 4세대가 뭐였었죠? 802.11n 정도였어. 계속 무선도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지만 유선보다는 빠르지는 않아요. 12. 다음 중 무선 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송 방식이 아닌 거. 이건 뭐 말도 안 되네. WDM은 광에서 쓰는 거지? 파장 분할 방식이라 그러잖아. 웨이브, 랜스, 디비전, 멀티플렉스 방식이다.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번 다음 중 ISM 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주파수 대역은 대표적으로 무선 랜에서 쓰는 2.4기가 대역과 5기가 기억나?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꽉 차가지고 막 ITS라든가 막 이런 지능형 교통망에 쓰는 것들은 60기가 대역으로 올라간다. 이걸 뭐라 그래? 밀리미터파 통신이라 그래. 밀리미터파 통신. 700메가는 이거는 방송이나 통신에서 할당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ISM 밴드가 아니에요. 900메가는 ISM 밴드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900메가는 안 쓰거든요. 알겠어? 물론 뭐 밑에 주파수 내려가면은 125kHz도 있고 13.5MHz도 있긴 있지만 여기서는 뭐 열애니까 답은 1번이다. 14번 다음 중 통신 프로토콜의 일반적 기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뭐 에러 제어, 흐름 제어, 연결 제어, 캡슐화, 분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다중화. 근데 상태 제어라는 얘기 들어봤어? 이런 거 못 들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야. 15번. 다음 중 고정 광대역 무선 접속 표준은 무선 접속 표준이래. 무선 접속 표준. 그럼 802.11이지? 16. 다음 중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 자료 등을 자동으로 송출하는 무선 설비는 V라 그래. V. 응? 라디오 V. 정답 2번. 17번. 다음 중 유지보수 장애 처리 종료 후 업무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종료 후야. 1번. 장애 해결 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뭐 당연한 상식. 2번.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당연한 상식. 3번. 장애 발생 접수 보고. 이게 뭐야? 장애 발생 접수 보고는 발생 전에 처리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출동할 거 아니야. 일반 상식이지.
4번은 장애 근본 원인을 판단하여 재발 방지 위한 대책 강구. 일반 상식. 18번 전류 세기를 측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측정기. 이건 뭐야? 테스터라고 얘기하는 멀티미터지? 19번 시스템 전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용 주파수 무선 통신에서 송수신 정보가 실리는 대역을 의미하며 단위는 헬츠 맞네. 송출 신호 전력 무선 통신에서 출력 신호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단위는 dBm 와트 맞죠? 광 신호 세기 광 장비에서 출력 신호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단위는 이거는 전압에 쓰는 거 아니야? 전압에 쓰는 거지. 그래서 20에 로그에 1 밀리볼트의 전압 이거잖아. 근데 광이 전압이야? 아니잖아. 아까 이거는 엉터리지. 정답은 3번이 되겠어. 혹시 또 뭐 dBm이라 하면 또 모를까, 그지? 4번은 이득은 뭐 입력되는 신호 레벨 세기 대비 출력되는 신호 레벨 의미한다. 맞아요. 20번 전위광학법 접지저항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을 때 접지저항은 몇 옴이냐. 자, 이런 문제는 뭐 기본적인 거죠. 우리 접지저항이 뭐야? R이지. R은 뭐야? 전류지. 이지 보너스야. 5, 200. 되겠어?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래 뭐 이 정도 하자. 정답은 2번이죠.